여러분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지금 샤워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. 지금 100도 되는 것 같아요. 100도. 지금 제가 원래 땀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땀방울이 뭉치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타일이 요즘에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. 문제는 이겁니다. 타일 측면이 내면이 다 그렇습니다. 이 페인트 자국인지 뭐 유약이 흘러서 그런 건지 이게 붙여놨을 때 이렇습니다. 지금 자 멀리서부터 다가가서 보게 되면 자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랬을 때 그라웃을 자이 윗면으로도 보이고 밑면으로도 보이고 자 그라웃을 쳤을 때 이게 살짝 그 줄 자국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. 좀 문제가 있죠. 요즘에 타일이 너무 얇은 데다가 이 코르기에도 잘 안 나가고 이런 문제도 많고 또 이렇게 휘기도 많이 휘고 문제 많아요. 자, 여러분, K1이었습니다.